이런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면 취임새는 영 못 오고 말어. 뭐 무슨 말씀인지 알죠? 네. 근거로 취임새의 시작은 이렇게도 하고 이런 것을 연습을 그지가 한 마디짜리 이거 한 마디짜리부터 해야 돼. 그러다가 나중에는 두 음절짜리 뭐 좋다 좋다 그렇지 이렇게 하고 이제 늘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야. 해줘야지 얼씨구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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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구요 이런 거 하려면은 여기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 그러니까 이제 다시 가봐.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기 뭐야 덩궁 이게 두 개만 지나가면 두 개 단위로 해. 두 개 단위나 네 개 단위로 이렇게 해주면은 된단 말씀. 뭔 말인지 알겠지요? 자, 저 다 기본 장단부터 다시 시작. 흥궁 헤이 궁궁 헤이 척 척 에이 궁궁 에이 궁궁 헤이 딱딱 딱딱 궁궁 헤이 궁궁 헤이 척 헤이 시고 궁궁 헤이 궁궁 헤이 궁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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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궁궁 헤이 척 척 헤이 궁궁 헤이 궁궁 헤이 딱딱 딱딱 궁궁 헤이 궁궁 헤이 딱 헤이 시고 궁궁 헤이 궁궁 헤이 궁궁 궁 한 번 더 더 궁궁 헤이 궁궁 헤이 중물이 얼씨구야. 자, 이제 중물이는 저기 뭐야 저기 척 전에 팔박과 구박 사이에다가 에이 그것을 꼭 넣어줘요. 헤이 하든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열 열하나 열둘 궁궁궁궁 거기서 좋다
그 열하나 열둘 사이 치면서 좋다 얼씨구 그렇지 잘한다 암은 뭐 이런 예, 그런 것을 다 넣어주세요. 그런 저기 봐야 감탄사들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탄사형 어미를 그렇게 넣어주면 이제 이게 굉장히 좋죠. 말하면 소리하는 사람들이 기분이 난다 이거야. 듣는 저기 봐야 관람객들도 그러니까 그 저기 듣는 사람 그 뭐 뭐야 청중도 좋아한단 말이야. 그리고 흥겹고 또 그들한테 호응과 동참을 유도해내는 거야. 그 역할을 소리하는 이는 소리하면서 저기 뭐야 일단 흥나게 잘하면 그것이 저기 청중으로 하여금 감탄사를 유발하게 하는 것이겠지만 소리하면서 적극적으로 사이사이에 유도할 수는 없어. 그거를 유도하는 것은 고수의 몫이야. 고수가 좋다 어르시고 이런 것을 해줘야 북치면서 자주 커뮤니케이션을 해줘야 그 방청객들도 그러니까 그 뭐야 청중들도 그거에 따라서 고수의 그거에 따라서 같이 호응을 하면서 하게 돼. 고수가 벙어리로 있으면 관객이 할 리가 없죠. 쑥스러워서 못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역할은 고수의 역할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갈게요. 자 시작. 동궁탁궁 탁탁궁궁 하이퍽궁 그 그렇지. 동궁탁궁 탁탁궁궁 하이 하이쇼 하이동궁 탁궁 딱딱 궁궁 하이쇼 궁 잘한다 하이동궁 딱궁 딱딱 궁궁 탁궁 에이 동궁 딱딱 궁궁 하이쇼 궁 얼씨구야 하이동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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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잘하셨어요. 이제 중중머리. 중중머리는 1, 2, 3만 한다고 했죠. 예. 저기 1, 2, 3만 저기 뭐야 그 저기 붙여서 몇 번 돌려요. 1, 2, 3번을 계속 붙여. 1, 2, 3, 1, 2, 3, 1, 2, 3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번만 하고 그 다음에 잦은 머리로 시작. 잘하시네. 확실히 조금 그런 리듬에 우리가 좀 그렇지. 이 비녀가 거의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자, 잦은 머리. 잦은 머리는 1, 2, 5. 1, 2, 5. 1, 2, 5를 계속 반복. 덩,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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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 궁, 궁, 따궁, 터궁, 더궁, 궁, 따궁. 이게 잦은 머리 하다 보면은 가락 많이 못 해요. 왜냐면은 좀 잦은 머리가 또 템포가 빠르잖아요. 그러면 빠른 템포에서 이렇게 막 하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지 고수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원박을 많이 쳐. 그리고 많이 할 수 있는 게 덩, 궁, 궁, 따궁 여기 2번. 겨우 이제 좀 기분 나면 다듬었다가 더궁, 더궁, 궁, 따궁 요거거든. 그렇지 많이 해갖고 여기 장가락 수만 개 있어도 완전 전문 고수. 그러니까 몇십 년을 북만 친 명인 아니고서는 다 그렇게 못해.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소리를 딱 들어가지고 안 틀리게 맞춰서 해야 되는데 가락 많이 넣다가 그냥 쉬, 소리도 가락이 저기에서 죽었는데 지가 막 고수가 막 이리 이리 또르락 저지 떠들어가다가 다 틀려버리면 뭔 소용이야. 그러니까는 이거는 맞추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1, 2, 5 이렇게 시작.
야, 휘머리. 우리가 휘머리를 절대 빼놓으면 안 되는 이유는 빨리 치는 연습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야 이 손 기교가 늘어나고 또 그다음에 리듬감도 더 정교해지고. 자, 덩궁궁궁 덩궁궁 따궁 덩궁궁 따궁 그다음에 덩 따따궁 따궁 1, 2, 6번이죠 이거는. 덩궁궁궁 덩궁궁 따궁 덩 따따궁 따궁 이렇게 시작. 덩 따다궁 따궁 덩 따다궁 따궁 덩 따다궁 따궁 요것만 계속 반복 시작. 저기를 통살포리를 덩 따딱 궁 따딱 궁 따딱 요거는 좀 느리게 쳐도 돼. 시작. 덩 궁궁 적궁 덩딱궁딱궁 적궁. 그렇죠. 3번 친 다음에 3번하고 2번하고 바뀐 거예요. 아니 3번하고 2번하고 바뀐 거 아니야. 1번하고 3번이 바뀐 거예요. 사실은 저기 덩딱궁궁 적궁 덩딱궁딱궁 적궁 이렇게 쳐야 돼요. 시작.
어쭉머리로 끝을 맞읍시다. 동궁, 따궁, 척궁 이렇게 해서 여섯 박으로 끝을 맺는 거예요. 시작. 동궁, 따궁, 척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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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궁, 따궁, 척궁 되었습니다. 이렇게 치면 판소리나 산조, 남도 민요에 나오는 모든 장단은 다 우리가 다 터치를 했습니다. 이 장단 이런 구성을 알면 어떤 소리가 나와도 다 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범주에서 더 이상은 없어요. 그러니까 산조가 나와도 누가 탁 피리 젓대 꺼내가지고 따리디 염사 따라당 하고 불러도 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이거야. 이걸로 하이 하면서 치고 다 칠 수가 있다 이거야. 응? 오만 딱쟁이가 다 나와도 덤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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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다 칠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응? 그러니까 소리도 그렇고 누가 어디 가서 잘난 척을 해도 다 봐워낼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는 요 범주 내에서 하면은 저기 뭐 응? 우리가 저기 한국 그 저기 뭐야 어? 남도 민요 또 산조 민속악에 관한 뭐 그 기타 장단은 이 정도면 다 마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무용 장단은 조금 다르지 더 종류가 세분돼 있고 더 많이 있어. 그지만 우리는 무용이 아니기 땀시롱.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백날 공국만 치면 되겠어. 우리가 이제 소리에 얹어 갖고 장단을 이제 우리가 같이 해야지 늘어. 근제로 예 질름스롱 장단을 치는 뒤 중물이 하나, 중중물이 하나를 대한 게 단가를 하나를 뭐를 정해서 하나 허불고 그다음에 그것을 해왔어. 뭐 저기를 중중물이는 고거 전변으로 올 것이고 단가는 자 우리 유진이 계속 해갖고 오늘 온 기념으로다가 유진이 하나 고르셔. 중물이 뭐다고 잡냐? 뭐다고 잡냐? 선택권을 주겠다. 거시기 저기 뭐야 저 단가 중에서 사철가고 잡아. 그래요. 대전에서 오니라고 욕받은 깨롱 사철가를 엄스롱. 그다음에 저기 뭐야 북을 다 침스롱. 하고 그다음에는 중중머리의 고거천변을 엄스롱 치고. 에헤. 에헤. 사철가.